저는 그런 말을 해석한 거. 나는 죽는 안에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 나도 여기 앞바다에 바다 앞에 빠져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격투기 훈련과 군사 훈련 너무 다른 거고 둘 다 지옥이고 너무 다르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단도 진입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누가 됐어? 아니 진짜 솔직히 궁금해. 아니 둘 다 해본 사람 있죠?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김성군에서 종합격투기,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종합격투기 훈련을 하면서 UDT까지 한 사람은 지금도 대한민국 한 명이야. 대한민국 한 명이야. 아니 아까 사실은 내가 오전에 얘기했다며. 네. 저는 평범식으로 알고 있어요. 들었어. 근데 오늘 내 앞이라고 말고 거짓말로 한다. 그럼 바로 얘기해. 진짜. 아 진짜로. 내가 무섭게 해? 빨리 해. 근데 이거를 딱 하나라고 단정해서 예 아니요로 뭐 이게 팀성과 더 힘들다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 더 힘들면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하지. 우선 비율을 살짝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양궁하고 사격하고 다른 거 그런 느낌. 양궁과 사격이 다르다. 양궁이 양궁은 내가 봐도 양궁 좀 약해 보이는 거지. 사격은 총이잖아. 양궁은 이거잖아. 그러면 축구하고 야구하고 뭐가 더 힘드냐 뭐 이런 느낌. 오케이. 아, 진짜 양궁하고 사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너무 다른데 훈련한 방법은 다른 거. 근데 물론 양궁을 잘하는 사람이 사격에도 평균치를 잘 찾고 사격도 잘하고 사격도 잘하는 사람이 양궁을 잘하고 어느 정도의 공통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궁은 누구야?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양궁은 UDT. 뭐라고? 원래 평소 뭐라 했어요? 이거 중원해주세요. 제가 저 솔직히 말해도 네가 얘기할래? 아니면 이쪽에서 중원 드릴래? You what? 아 그냥 옛날에 아 형님 형님 제가 부러운 적 있어요. 서호가 UDT가 빡세냐 우리 팀이 빡세냐 하니까 아 형 UDT가 빡세죠. 훈련이 약했다 뭐 들만했다? 다 들만했다? 열심히 하고 아직 뭐 들만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요? 그 저기 아이 우선 UDT의 과정은 선발을 하는 선발. 선발을 우선 1차적으로 인성도 보고 그래서 인성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요. 출결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 뭐 얘기를 해보면서 얘가 이상한 뭐 기운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것도 물어보죠. 실제로 포기할 건지 안 할 건지. 저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제가 UDT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는 안에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 나 여기서 떨어뜨려 탈락을 시키면 나는 여기 앞바다에 바다 앞에 빠져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붙여줬어요. 훈련을 마친 거는 좀 다른 게 거기서는 누구나 다른 훈련을 하되 아무리 체력이 좋은 운동선수가 와도 힘들 수밖에 훈련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시죠. 상대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숨 참는 거랑 우리 훈련할 때 보면 정신력이 제일 좋잖아. 대단하지 진짜. 3분을 참는데 그 숨 참는 것도 30초 막 이때부터 힘든데 그 이걸 참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떤 느낌이 나면은 근데 똥이 엄청 많이 오면은 똥이 딱 마렸다가 내 진짜 처음에는 딱 똥 들어가 맞아. 숨도 그래?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며칠 정도 숨을 겁나 쉬고 싶은데 참으면 괜찮아. 우와 며칠 정도 10초 정도 참으면 좀 괜찮아. 근데 딱 들어갔는데 다시 나올 것 같으면 어떡하냐. 죽는 겁니다 진짜. 그 참으려면 그걸 정신력으로 참다가 정신력으로 사람이 있어요? 있지.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50m 가고 있다가 시작하면 푹 이러고 도착 딱 찍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딱 찍고 계속 엎드려 있는 건데 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관이 팍 세워서 짱대기 막 때리고 가는 게 좀 이거 났었네. 아니 근데 니 항상 말을 좀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질문을 가고 아니 내가 물어보면서 아니 내가 지금 UDT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 이거 뭐 누가 더 세 이거는 의미 없고 일단은 UDT 훈련의 장점. 장점은 우선 각이 있습니다. 각이 이를 정도. 그리고 저번에 이제 까로니 사과할 때 이렇게 이상이 있었는데 까로니 누구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한 적 만약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듣는다라고 하면 까로니 제일 좋습니다. 막 여기서 위에 사람이 짓눌러가지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깎아내려가지고 깎이는 사람이 있어요. 깎아내면 이게 뚫고 올라가고 반대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저는 그런 분이 까로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가르치를 만나요. 네, 그런 사람이.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사실 UGT 훈련 중에 다 떨어져 나갔지. 다 떨어져 나갔지. 뭐라고 할 때 막 아 하면서 버티고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뭔가 제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이렇게 쉽게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그냥 그거잖아. 어제 다시 어쨌든 뭐 결론을 짜자면 정말 진짜 악강, 오기 이런 거 최고다. 그러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 때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게 딱 뒤로 물어보는데 뭐 태극기가 있었던 거. 그 제가 우체국을 보는데 아쉽게 태극기가 뒤로만 있었다고. 뒤로 돌아야겠어. 태극기가 엄청 크게 딱 걸려있는 거. 와,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눈물 흘린 적은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아. 이거를 제가 이걸 저희 이후에서 안 했다고 들었어요. 안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벤트를 한번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팀 한번 저희 훈련원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도와주고 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뭐 장점 별로 궁금하지 않고 단점이나 아쉬운 점. 말을 못하는 건 내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저도 다시 생각을 안 해보고 있어요. 아쉬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전 진짜 좀 빡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더 빡세게. 왜냐면 체육관에서 흘리는 땀이 양이 많을 수 있어요. 많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종합적인 그 힘듦 그거는 UGT가 훨씬 힘들다. 나도 인정. 오케이? 감사. 네. 이로써 팀상 훈련 선수분 특별히 팀상 선수만 런닝머신 19 뛰면 현재 23으로 뛰는 거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